300 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금방이죠. 이거 한국에서 팔면 네. 어느 정도 나가요? 15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최소한 못 판다 해도 10분 동안 지금 150 번 거네요. 네, 맞아요. 돌아가면 바로 파실 거예요? 일부러 거의 묵혀두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상품이어가지고 재고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기다려서 가격이 오르면 그때 팔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전략이네요. 그렇죠. 네. 또 사람 심리가 한국에서는 못 구한다고 가면. 하면 또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못 사니까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네. 저도 아까 매장에서 이거 더 이상 한국에는 이제 안 들어온대요. 네. 설명 듣자마자 뭔가 더 고급적이고 맞아요 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가자. 조심해요. 근데 대표님들 이렇게 네. 여러 개를 사면은 네. 불량이 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환불이나 이런 네.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게 환불이나 교환 규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든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매하실 때 반드시 물건을 다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산 소비자 잘못인 거네요. 네, 체크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만큼 잘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네. 매장이 전부 명품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옷값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 샵들은 되게 많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명품을 소비하질 않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조차도 명품을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부자 티를 내면 되게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교육할 때도 재벌들은 이제 자식들한테 그런 티를 내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프랑스 여기 네. 재벌들은 옷에 입어요? 보세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티가 안 나는 명품을 네, 많이 입으시겠죠? 네. 여기도 양쪽으로 보시면은 뭐 꿀로에도 있고 돌체인가바나 우측에는 발렌시아가 앞에는 요새 한국에서 핫한 브랜드죠? 셀린느? 셀린느도 프랑스에서 오셔서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이게 우측에 보이는 샤넬 매장 한번 들어갈 생각이에요. 이거 살 거예요? 봅시다. 좋은 물건 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건너편 샤넬 매장 갈 거고요. 네. 좀 전에 샤넬 매장에서 네. 나왔는데 네. 또 샤넬 매장 가시는 거예요? 샤넬 정말 많죠. 네, 살 게 있어서 또 갑니다. 여기 매장이 없는 게 저기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보는 건데 네, 매장마다 이제 갖고 있는 재고랑 그리고 상품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올 때마다 샤넬은 항상 다 돌고 있어요. 네. 여기 그럼 프랑스 파리 샤넬 매장이 총 몇 개 있어요? 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부티크 매장까지 포함하면은 한 13개, 1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오실 때마다 그 열몇 개 샤넬 매장을 다 도르시는 거예요? 보통 거의 다 도는 편이죠. 네. 부지런히 다니고 있어요. 네, 그쪽으로 가시죠. 네. 이제 산 거 없다고. 전시해 놓으려고 산다. 오케이, 땡큐. 뭐 좀 잔뜩 사셨네요. 네, 많이 샀어요. 네, 많이 샀습니다. 근데 왜 호준 대표님은 안 사셨어요?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물건이 없어서 양보했습니다. 네. 물건이 없어서 양보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하는 상품이 겹치다 보니까 근데 그 제품이 하나밖에 재고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깔끔히 포기를 하고 네, 진 대표님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이 네. 없는 경우에 네. 누군가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혼자 돌아다니면 좋겠지만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고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게 좋을 텐데 네. 이렇게 재고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네. 좀 양보를 해야죠. 네. 이게 참 돈으로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양보를 함으로써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게 맞긴 하거든요. 두 분이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양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서로 기분이 나빴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못 사면은 다음에 제가 사면 되니까 너무 빡빡하게 세상을 안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 크네요. 네네. 뭐 산 건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인터뷰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시는 협력사 인터넷 가전렌탈 대리점 아정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정당에서 포장이사, 이사청소까지 한 번에 가능한 거 알고 계신가요?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는 비대면 견적에 문제 생길 시 아정당 본사 차원에서 100만원 추가 보상도 해드립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거기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인데 본사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최대 77만원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최대 50만원 기기값 할인 혜택까지 챙겨가세요. 최신폰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아정당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365일 우리 집 생활 지원금 지킴이 아정당 됐습니다.
네. 아, 네. 아,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한번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네. 한번 말할 뻔했네요. 영화 비밀이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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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피가 큰 상품 네. 같은 경우에는 숙소까지 돌아갈 때 네. 조금 이제 우범 지역이 많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걱정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네. 어떻게 하나요? 이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한 다음에는 네. 보통 택시를 타서 좀 안전하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얼마짜리 산 거예요? 요거는 한 200만 원 정도, 요것도 네,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 입니다. 거의 한 10분 정도 돌았잖아요. 네, 네. 300 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금방이죠. 네. 이거 한국에서 팔면 네. 어느 정도 남아요? 15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최소한 못 판다 해도 10분 동안 지금 150 네. 번 거네요. 네, 맞아요. 네. 돌아가면 바로 파실 거예요? 상황에 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거의 묵혀두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상품이어가지고 이제 아예 재고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기다렸다 가격이 오르면 그때 팔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전략이네요. 아, 그렇죠. 네. 또 사람 심리가 한국에서는 못 구한다고 하면 또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못 사니까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네. 저도 아까 네. 매장에서 이거 더 이상 한국에는 이제 안 들어온대요. 네. 이 설명 듣자마자 뭔가 더 고급져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럼 아침 매장 갑니다. 보라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액세서리나 패션 용품들이요. 네. 네. 크로마체가 한 10년 전에 유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지금도 이게 괜찮아요? 돌아가지고 요즘에 다시 유행이 되고 있어요. 보면은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다시 착용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패션 진짜 빨리 변하거든요. 누가 이거 잘 팔린다고 해서 샀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Thank you. Thank you. 크로마체는 보통 어떤 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액세서리나 속옷? 이 정도는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속옷이요? 네, 네, 속옷 사왔습니다, 속옷. 네. 엄청 잘 팔립니다. 근데 대표님, 여기 프라다 매장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프라다는 안 사요? 프라다는 일단 인기가 좀 죽은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그 사피아노 소재로 만들어진 지갑류가 굉장히 많이 잘 나갔거든요. 네, 그 시절에는 이제 업자분들이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인기가 많이 시들었고요. 그래도 좀 괜찮은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모자나 혹은 가방, 백팩 가방. 네, 가방 그리고 이제 숄더백 요 정도가 잘 나가는데 프라다는 이제 프랑스 파리보다는 이탈리아에서 구매하는 게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네, 이탈리아 갔을 때 구매하는 편입니다. 나라별로도 다 깨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네, 나라마다 명품 브랜드들을 많이 입점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는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저렴한 나라에 가서 구매하는 편이죠. 네. 네. 저거 에펠탑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하루에도 여러 번 지나갑니다. 네. 네. 그냥 처음에 배낭여행 왔을 때는 되게 신기했었는데 네, 이제는 뭐 그냥 네 그냥 별 감흥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저렇게 생겼구나. 맞아요. 네. 그리고 파리 여행이나 혹은 뭐 쇼핑하러 오실 때 팁 하나 드리자면은 파리의 소매치기들은 보통 관광 명소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명소에 가실 때는 물건을 사지 마시던가 혹은 이제 가시더라도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다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네. 완전 범죄 표적이에요, 지금. 맞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샤넬 매장에서 물건을 사갖고 나왔는데 오토바이 강도, 2인조 강도한테 강탈당한 사건도 있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도 아마 요청하면 해주긴 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샤넬 커버를 씌워줬어요. 검정색 천으로. 네. 어떤 브랜드인지 구분이 안 가도록. 네, 네. 지금도 가끔씩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 거 이제 너무 우범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런 서비스까지 발달이 된 거네요. 네, 네, 네. 그럼요. 네. 이제 오늘 바잉은 다 끝난 거예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고가 물건을 사다 보니까 이렇게 우버로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버가 굉장히 편하고요. 카카오티 그냥 이용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시고 네, 이동 거리만큼만 결제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네. 네. 벤츠 C클래스 온다. 여기 택시는 벤츠인가요? 네. 네. 왔어요, 됐어요. 멈추. 잊어버린 거 없죠? 네, 없어요. 네. 나 이거 좀 틀어줘. 됐어? 문이 무겁습니다.
보슈. 어제는 너무 어두워서 여기 못 담았는데. 네. 지금 보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일반 가정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가성비는 되게 좋습니다. 네. 프랑스 딱 전형적인 집이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오고 나서 네. 시청자분들이 판매에 대해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판매는 거는 간단하죠. 사진 찍으셔가지고 마켓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뭔가 쉬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알고 계시는 그 방법이 맞습니다. 근데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차별성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시겠으면은 잘 파시는 분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네. 선생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사입을 갔다 오잖아요. 숙소에 네. 오면은 저희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물건을 샀는지 장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얼만큼을 썼는지 이제 남은 일정 동안 얼마나 더 쓸 것인지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네. 가면 사업자 통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뭐 영수증 정리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작성을 하고 가는 편입니다. 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네. 관세사분한테 드려야지 이제 사업자 통관이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네. 4,280만 원에 이 가방을 판매한다고 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네,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깜봉 전만에 이제 메리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쇼핑백은 흰색으로 줍니다. 이게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만 살 수 있습니다.